자, 언매 해설강의 가보도록 할게요. 36, 37, 38번 요거 세 문항을 설명할 텐데, 자, 갑시다. 36번 문제. 조건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 서술어 자릿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인데, 자릿수가 한 자리니까 주어만 필요로 하는 거야.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거기 뭐 꽃이 피었다, 아니면 뭐 철수가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만 있으면 돼. 한 자리 용언이 포함돼야 되고, 관용절 속에 보어가 들어가야 돼. 아, 보어를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돼?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녀석이잖아. 그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녀석. 철수가. 범인이. 아니다. 요때 나오는 요 범인이. 뭐, 요거 바로 이제 보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 요 정도가 조건으로 들어가고, 이제 남은 이 세 번호 가지고 이제 갈 텐데. 자, 일단은 1번부터 봅시다. 화단도 아닌 곳에 진달래 꽃이 피었다. 아, 피었다. 꽃이 피었다. 괜찮죠, 그죠? 이 피었다라는 것은 주어만 있으면 돼. 아, 얘가 바로 이제 서술어 한 자리. 한 자리 이제 용언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 화단도 아닌 곳에 피었다. 자, 여기 생략된 주어 적어볼까? 뭐, 저기는 화단도 아니다. 화단도 아니다. 자, 그리고 이거, 우리 언매어를 위해서 계속 연습했던 거 아니니? 요, 이 못된 은는도만 요 보조사는 격조사가 생략된 자리에 들어간다고. 여기 생략된 격조사 뭐가 있을까?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화단, 도. 이 녀석 문장 성분 뭐니? 아니다. 앞에 나왔으니까 이 녀석이 뭐야? 보호야. 그리고 여기 복격조사 뭐가? 화단이 아니다. 아, 이라는 복격조사가 생략되어 있거든. 그죠? 다시 한번. 저기는 화단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지금 화단도 아닌으로 관용절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관용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관용절 안에 보어가 들어가 있구나. 그렇죠? 아, 너는 답이구나. 그다음 밑에랑 비교해 볼까? 대학생이 된 누나가 주인공 맡았다. 대학생이 된 누나. 아, 대학생이 되니 누나를 꾸며주고 있는 관용절이야.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곳을 꾸며줬던 것처럼. 자, 그리고 관용절 안에 대학생이 되다. 뭐 주어는 좀 생략되어 있어. 철수가 대학생이 되다. 역시 요 대학생이라는 보어가 있는데, 그런데 서술의 자릿수가 한 자리여야 돼. 자, 누나가 맡았다. 누나가 맡았어. 누나가 뭘 맡았는데, 그렇지? 무엇을 목적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야. 주어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목적어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2번은 안 되죠. 자, 3번 볼까? 학생이었던 삼촌. 학생이었던 삼촌이 40살이 되었다. 아하, 되었다. 여기 있어. 40살이 되었다. 여기 되었다. 앞에 나오는 녀석 바로 보어. 근데 보어가 관용사 절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관용사 절 속에 보어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래서 한번 지어주시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좀 개념들을 좀 본 건데, 요게 문법 공부를 조금만 하면 맞출 수 있거든요. 조금만 하면 맞출 수 있는데, 문법 공부를 개념만 그냥 공부하고 문장을 분석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좀 여기서 틀린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37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문법은 가변화 분변화가 뭔지, 용어,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어 이런 게 뭔지 아는 데서 한번더 가서 계속 여러분이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쌤이랑 같이 그 문법 공부한 친구들은 계속 문장 분석 계속 했잖아, 그렇죠? 보기만 쭉 나와 주셔야죠. 가보자. 이거 디귿을 따라서 이제 분류하래. 디귿. 아, 동사, 형사, 품사 분류하라 이거야. 자, 분류하러 갈게. 감탄사. 너하고 나 이름이 있을 거야. 이름을 우리라고 대신했지. 아, 그러니까 대명사. 가, 조사. 밝다, 밝은 모양이 바뀔 수 있는 용언. 동사, 형사. 자, 여기서 형용사. 밝은 곧 명사. 뒤에 조사 붙었고 해서 이 나비, 그 나비, 저 나비, 그지? 수많은 나비 중에서 그 나비 지시해주고 있죠, 그죠? 아, 지시 관용사. 자, 나비 명사. 하나, 숫자가 나왔네. 숫자. 수사를 조사. 또 잡았다. 아, 또. 이렇게 이제 용어를 꾸며주는 애를, 이런 애를 우리 뭐라고 하니? 부사. 잡았다. 동사. 그렇구나. 쭉 나와줘야 돼. 그죠? 그러면 3번에, 품사 분류하니까 9개 품사 다 들어가 있구나. 그치?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 솔직히 이거 시험장에서, 아, 품사 분류하라고, 아, 귀찮아. 4번 먼저 갈래. 아, 그래도 괜찮잖아. 무조건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 4번은 먼저 봤어. 밝은과 잡았어는 니은이나 디귿 중에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서로 다른 분류라고 했어. 이 밝은은 이 디귿에 의해서 형용사. 이 잡았다 동사야.
아, 그럼 다르긴 해. 근데 요거 니은의 분류, 니은이 뭐니? 영원,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동사, 형사라 묶어서 뭐라고 하니? 영원이라고 하잖아, 그죠? 보는 순간 울컥. 4번. 요거 3번이 귀찮으면 아 넘어가. 3번 귀찮으면 넘어가서 4번 먼저 해서 하면 거의 뭐 5초면 풀수 있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러려면 동사, 형사 구분, 그다음에 이제 품사 이런 거 그냥 보는 거, 이런 능력은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었어야 돼. 이번에 문법 너무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정답률 보고 놀랐어. 은근히 많이 틀렸더라고. 이 문법 공부를 좀 대충 하지 않았을까 좀 싶어요. 기본적으로 분류하고 이제 문장 분석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했어야 되는 거야. 기출 분석할 때.